이거 홍어를 말린 거야? 응. 이걸 며칠이나 말려? 3일. 그래가지고 이거 말려. 뭐 하려고? 쫄긋쫄긋이 맛있어. 찜. 그거는 말린 홍어를 씻어야 돼? 그럼. 아, 이 홍어는 그냥 찌면 되는 거구나. 쪄가지고 양념만 바르면 돼. 쪄가지고? 네. 무슨 양념을 발라? 참기름, 매실, 진간장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깨 뿌리고 고추 넣고. 참기름. 잘 쪄지나 보는 거야? 응, 잘 쪄지네. 근데 두꺼운 뒤 이렇게 해줘야지. 아, 뒤집어 줘야 되나? 아니, 이제 쪄졌네. 이렇게 쪄지면 그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발라줘? 이게 코끝이 찡한 그런 맛인가? 그거는 삭혀야지. 오랫동안 며칠 정도로 올라면 썩 커야 돼. 막 연하게. 이건 그런 맛은 아니고 말려서 그냥 쪄먹는 거야. 싱싱하게. 다 양념 해놓으면 이제 봐. 벌써 쪄졌나 봐. 아, 그럼 그림자에 올리면 돼. 이렇게. 거의 다 쪄졌을 때 양념 올리고. 미나리나 파나. 근데 미나리니까 옆에 집어먹으라고 이렇게 살짝 쪄. 여기다 가운데다 빼서 내야 돼. 다 했어. 맨 위에. 아, 아. 간장을 해야지 간이 맞아. 홍어찜. 홍어찜? 이건 술안주네. 그냥 양념장에 찍어 먹는 거야. 저 초장에 얇은 이렇게 적은 홍어가 날개가 이리 말려 놓으면 너무 맛있어. 조그만 홍어가? 응, 응. 그래 쭉쭉 찢어서. 그리고 또 가오리라고 있어. 가오리 그런 거 얇은 거 간재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말려서 해. 하면 다 그것만 먹잖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또 파랑 같이? 그리고 같이 이제 초장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그럼 이거 중식 것들에게 어디다 버려? 뭐하나, 뭐하나. 네, 그걸 버리고 먹어야. 아니 이거 이제 씨예요, 씨. 씨요? 네. 어디 없어요? 아, 뼈, 뼈. 그게 씨구나. 네. 홍어하고 저거 찢어볼게.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어. 어떤 거? 내가 통한 거 안 말렸거든. 안 했어. 시골에서 온 생선만 하고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찢어 먹는구나. 파도 먹고. 파도 진짜 찍어. 파를 아까 넣었다가 가운데다 너무 찍어 먹겠다 내가. 진짜 맛있어. 먹었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냄새 나는 거는 삭힌 거고. 삭혀야 돼, 오래. 삭히면 안 먹는 사람 있어. 우와,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완전 고소해.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쫄깃하고. 이거 맛있다니까. 오독오독함도 있고, 쫄깃쫄깃도 있고. 별미네.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네. 술안주로 먹는거야. 진짜 맛있어.